대통령이 오는 18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에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과 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에는 대출 상담이 줄을 이었지만 중개업소에는 신규 매물이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게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현장 목소리 취재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후속 카드로 기준금리 인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이 부동산 시장만 겨냥해 운용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보스턴 인근 지역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신고만 100건이 넘었고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거나 부서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매몰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옹벽을 쌓을 땐 보통 흙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경사짓게 쌓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서울 상도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동작구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책임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논의해보겠다, 협의해보겠다 이런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렸는데 합의된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순간이 생중계된 적이 있긴 하죠. 청와대를 연결해서 이밖에 또 어떤 것들이 합의됐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정훈 기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방북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일정을 생중계한다는 건데 생중계는 그럼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남북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나는 순간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때처럼 공항으로 영접을 나온다면 공항에서부터 생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 정상의 첫 만남과 정상회담 주요 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측은 남측의 취재와 생중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정상회담 때처럼 정상회담 모두 발언까지는 생중계로 전 국민이 함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전용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선발대는 모레 육로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회담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또 회담 의제 같은 건 아직 공개된 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2박 3일 방북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상회담 직전인 다음 주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집단 체조 관람과 금수산 태양궁전 등의 방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부터 종전선언,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 경협까지 다양할 전망입니다. 남북은 어제 17시간 동안 군사회담을 열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비무장지대에서의 초소 철수, 그리고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4대 그룹 총수의 방북을 요청한 만큼 경협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북 제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구체적 결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정부 당국자가 앞으로는 24시간 같은 건물 안에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건데 특히 오늘 개소식에는 공단 입주업체 대표들도 대거 참석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 개성공단 내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측과 북측 50여 명의 당국자들이 한 건물에서 24시간 소통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소장을 맡았고, 남북 소장은 주 1회 필요시에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데다 오늘 개소식에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첫걸음이 결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북 개성공단 관계자들도 오랜만에 만나 기대감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리 재개되면 정부는 선을 그었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미 국무부 일각에서는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 전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남북이 합의할 때 미국과의 협의가 없던 점을 국무부 일각에서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이 청와대 외신 기자단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VOA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뉴스를 특종 보도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 VOA 측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VOA 한국어 서비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신 기자단체 카톡방에서 탈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어로 기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신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BBC나 RFA도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만 청와대는 이들에게는 퇴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VOA 측은 북한 석탄 반입 정황,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 보도 등이 배경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청와대는 VOA가 특파원들이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쓰는 공용 전화기로 카톡방에 등록하고 있었다며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측은 주한미국 대사관에 기자단 퇴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좀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맞아요.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요. 지난 5월이었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이후에 해체 움직임이 포착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예. 그리고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로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대통령이 보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불가역적인 조치가 맞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요. 예. 예, 불가역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에 폐쇄 이후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폐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연결됐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역시 현재는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위성으로 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난달 16일과 그리고 이번 달 1일 그리고 10일 사진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해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체 작업은 이 사진으로만 보면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예. 일각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의혹적인가요? 주로 이제 외신들이요. 이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불과 3일 전에 이 미국 NBC 방송은 이 북한이 핵무기 5개에서 8개를 더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에도 이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이 새로운 ICBM 생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언론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도 이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이 계속돼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북한이 미래의 핵을 포기했다 이 발언은 약간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로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검증을 거치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북한으로 불러서 이 정말 불가역적 조치인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그리고 핵프로그램 등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데 예. 자, 그러려면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리스트를 제출해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고 모든 핵무기를 한반도 밖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이런 점들을 꼭 좀 얘기를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일단 시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나올 예정인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10월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반나절 만에 거래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나온 매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옆이 바로 또 매물이 나왔는데 이건 뭐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아직 소화는 안 되고 있는데 서로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내용을 훑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상태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흐름은 시세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저번 주보다 0.51% 올랐습니다. 0.54%였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지난달 투기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중구는 이번 주 조사에서 보합세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보류 방침이 나온 용산과 영등포구도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초고강도 대책의 전망이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장에 확산된 탓입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신규 수요가 차단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줄면서 이상 급등 현상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나 금리 인상 전망 등에 따라 집값은 새로운 추세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은행에는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묻는 전화가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종부세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빗발쳤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대책에 대해서 당장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지점. 하루 종일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대출을 옥죄 탓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들입니다. 다주택 보유자 및 신규 주택 구입 예정자분들을 중심으로 간간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더 사서 갭 투자를 하려다 방법이 막히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문의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약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바빴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엔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알아보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 때문에 자신들까지 징벌성 세금을 내게 됐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30년 이상 살아가면서 올라가는 건 세금밖에 없어요.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사겠다는 사람도 종적을 감췄습니다.
분 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감망을 안 사고 지켜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당분간 거래 절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경쟁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의 완전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아파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가지고 그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이런 좀 생각이 이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시장 교란이 계속되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 선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했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에도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해외 부동산이 급등하는 가운데 우리 부동산 가격도 뛰었지만 지금은 우리만 뛰고 있다며 완벽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른 데는 다 내리거나 안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만 오르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아주 완벽한 실패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로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예산 부수 법안에 넣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금리 인상 여부에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오늘 벌써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값과 가난한 정부는 금리가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줄이고 이자 부담을 늘려서 집을 사려는 수요나 부동산 투기 심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국회 발언은 이런 기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오늘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오늘 통화정책이 부동산만을 겨냥할 수는 없다며 물가와 금융안정, 부동산 가격 등 모든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든 기업이든 경제주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불황과 고용 악화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 경기 침체 국면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타격도 더 커집니다. 금리 인상도 결국 대출 옥죄기와 세금 중과처럼 수요 측면의 수단이어서 집값 잡기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급 측면 개선 없이 수요만 억누른다고 하면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잡히더라도 단기에 그칠 뿐이고 나중에는 풍선효과 때문에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갈. 주택시장 과열이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미국 보스턴 인근에 있는 세 개의 도시에서 연쇄적으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화염에 휩싸였고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 가스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지붕 쪽으로 번지면서 주택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인근 집에서도 거센 불길이 일고 있으며 또 다른 집에선 회색빛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미 보스턴 인근 로렌스, 앤도버, 노스 앤도버 등 세 개 도시에서 연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택 40여 채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100여 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We did have multiple fires, multiple explosions during the day. 폭격을 맞은 듯 집들은 처참히 부서졌는데
소방관들은 대재앙인 아마겟돈을 보는 것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10대 소년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이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의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며 첫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이 일대의 전기와 가스 공급을 차단했으며 가스 공급 업체가 당일 오전 고지한 가스관 교체 작업과 연쇄 폭발이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는 괴물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플로렌스가 강타했습니다. 풍속은 다소 약해졌지만 엄청난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매달린 성조기가 몰아치는 비바람에 찢겨져 나갑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공원은 물바다로 변했고 도로엔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큰 트럭이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Wind and waves are driving seawater through some coastal streets like rivers. 현지 시간 13일 저녁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풍속이 시속 150km로 줄면서 위력이 1등급으로 약화됐지만 미 기상 당국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만 38조 리터, 올림픽 규격 수영장 1,500만 개를 채울 만큼의 엄청난 비가 예상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8만 8천 가구와 사업체의 전기 공급이 이미 끊겼으며 동부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들도 잇따라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Along the coast, but also well inland, we're going to see these torrential, really historic rainfall totals.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미국 5개 주와 워싱턴 DC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최대 22조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23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옛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다소 의외의 조합이죠.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간 지 30분 만에 나온 배우 김부선 씨. 변호사 입회 하에 이재명 씨를 고소장을 같이 갖고 와서 정식으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만에 다시 경찰에 나온 김 씨는 정말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김 씨 옆에 서 있는 사람. 투철한 고소고발 정신으로 자칭 고소왕이라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지금 차 안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를 막 선임한 김부선 씨의 언론 대응.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예. 여권 지지 성향을 보여왔던 김 씨와 옛 한나라당 의원 출신 강 변호사의 콜라보레이션. 사실 조금 의외입니다. 앞서 강 변호사가 김 씨의 SNS에 이번 사건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김 씨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죠. 김 씨 역시 이를 의식했을까요? 5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진보입니다. 예, 그리고 적폐를 밝히는데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강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이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김 씨의 주장도 꽤 놀랍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참여연대 변호사 시절 강용석 의원은 건전한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흠집 내기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측면이 강했다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님을 만나서 모든 사건들을 수임하고 의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확인해 보려 했는데 답변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관 내에 있는 분당경찰서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김 씨 측은 이재명 지사 측이 고발한 호의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고소왕이란 별명이 있죠. 고소왕 대 고소왕의 법리 대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또 붕괴 사고입니다. 공장 부지를 만들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블럭 옹병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계획했던 높이보다 더 높게 옹벽을 쌓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흙더미를 삽으로 퍼냅니다. 오늘 아침 10시쯤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 부지 조성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옹벽을 받치던 300kg짜리 콘크리트 블럭과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근로자 3명이 콘크리트와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어제 옹벽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측량을 한 거예요. 측량기사를 불러서. 그게 무너진 거죠. 이 사고로 측량기사 50살 구모 씨와 중장비기사 27살 변모 씨가 숨졌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던 업체 대표 43살 송모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쌓을 땐 보통 흙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경사짓게 쌓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수직으로 쌓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에는 옹벽을 1m 높이로 쌓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높이는 4m였습니다. 별다른 보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압에 저항하기가 힘들겠죠. 석축 쌓기 1m로 돼 있는데 그 변경 신고한 게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불법 시공으로 해서 이렇게. 경찰은 불법 시공이 확인되면 업체 대표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울산에서는 석유화학공단 지하에 매설한 스팀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폭발력에 도로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땅속에서 뜨거운 증기가 솟아납니다. 도로는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울산 남구의 한 석유화학공단에서 도로 지하에 매설한 스팀배관이 폭발했습니다. 스팀배관 폭발 사고가 난 현장은 이렇게 땅이 패이고 다른 배관들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도로에 가로 10m, 깊이 3m짜리 구멍이 날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폭발한 배관은 지난 2012년에 매설됐습니다. 직경 700mm짜리 고압 갈로로 공단 지하를 따라 5km에 걸쳐 이어집니다. 200도가 넘는 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화학업체끼리 연결된 배관입니다. 저희 쪽에서 발생시킨 스팀을 한 주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요. 한 주 배관을 통해서 다시 이제 롯데나 뭐 다른 데로 이제 배관이 가는 거예요. 하나 측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배관을 잠궜습니다. 아직까지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스팀이 그 배관을 쓰면 20년 정도 써요. 그런데 6년 만에 저래 했다는 건 우리가 좀 당황스럽지. 경찰은 폭발한 배관 샘플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아찔했던 서울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아이들이 언제쯤 이전처럼 등원할 수 있을지 누구 하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이 타는 학부모들이 구청과 교육청을 돌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도 유치원 학부모 5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아이들, 뛰놀며 배우던 유치원을 잃은 아이들에게 죄인이 된 심정이란 겁니다. 일부 학부모는 젖먹이 아이까지 업고 나왔고,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할 땐 곳곳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유치원을 잃은 아이들은 언제 유치원으로 갈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데 관계 당국은 여전히 각자의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이 이뤄지자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밤에 2층원이 무너졌는데 엄마가 옆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겠다. 그리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유치원 아이들은 낯선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수용된 유치원생 122명은 오늘 현장 학습을 떠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측으로부터 아직 아이들 전체 수업을 하기엔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임시 유치원마저도 6개월만 운영될 예정이라 학부모들 불안이 큽니다. 교육청은 아직 기존 공립 유치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뿐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연이어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한시름 노을 소식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7일째인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밀접 접촉했던 21명도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메르스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국내 병원 등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밀접 접촉자 21명에 대해 보건당국이 메르스 평균 잠복기 6일째를 맞아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보건당국은 오는 20일 시행하는 2차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22일 자정을 기해 격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발생 7일째인 오늘도 추가 의심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일상 접촉 외국인은 2명으로 줄었습니다. 확진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증세와 접촉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메르스가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거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해외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 보건의료 시스템과 접촉자 소재 파악을 위한 감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예, 국가산업단지의 실태를 돌아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1969년도에 만들어진 구미산업단지는 우리 경제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활기찼던 그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단 가동률은 4년째 떨어졌고 새로 만든 5차 공단은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장 정문은 자물쇠로 잠겼습니다. 인적도 끊겼습니다. 또 다른 공장은 출입문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습니까, 여기?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 수주 물량이 줄어 3년 전부터 직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물량도 안 들어오면 지금 공장 기계 다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받아서 해야 되니까 뭐 1, 2년 내에는 아마 사장님 무슨 결단을 내지 않을까. 지난 2014년 80%를 넘었던 구미산업단지 가동률은 올해 63.9%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더 이상 구미에 새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싼 동남아와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으로 옮겼습니다. 구미 공단에 남은 1,900여 곳 가운데 87%가 50인 미만 소기업입니다. 구미 공단에 발령을 내놓으면 그만 발령 내는 즉시 그만 사표를 낸답니다. 수도권 규제 안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이 쉬워져. 구미의 조성 중인 5공단 부지입니다. 이렇게 부지는 다 만들어졌지만 분양률은 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한 업체도 한 곳뿐입니다. 9개 업장은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미에 투자를 하고자 해도 업종이 안 맞아가지고 뭐 돌려보내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구미공단은 국내 수출의 10%를 책임졌지만 지난해에는 4.9%로 반토막 났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9년 동안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30명의 실직 노동자들이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쌍용차 노사가 남은 해고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최수용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나란히 선 쌍용차 노조원들이 감회를 털어놨습니다. 노사가 해고된 노동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직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쓰셨고 또 응원해 주신 그 덕분에 어떤 해고자들의 명예 회복을 전제로 한 대전제의 어떤 합의를 어제 좀 돌출을 좀 했습니다. 극적인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를 이룬 노조는 2009년 쌍용차 해고 사태 이후 숨진 노동자 30명을 향해 조문했습니다. 앞선 2009년 쌍용차는 경영 악화로 노동자 165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77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측은 경영이 회복되자 2016년부터 해고자 165명 가운데 45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켰지만 119명은 아직입니다. 결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남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합의로 회사를 상대로 한 모든 집회와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그 발전과 좀 부합되지 않는 이런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합력해서 손을 잡고 회사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경제사회 노동위는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어 회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후 미국으로 떠났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내일 귀국하고 마침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먼저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근심, 시련, 갈등, 태평양 바다에 내던져버리고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내일 귀국을 예고한 글과 사진입니다. 지방선거 패배로 미국으로 떠난 지 두 달 만에 귀국입니다. 귀국 이후 행보는 예전과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 전 대표는 정부가 증세로 대북 지원금을 마련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어제 한국당 핵심 지역인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정부 비판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추석 때 때를 맞춰 정치 행보를 재개하면서 지지층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 전 대표의 페이스북이나 김 전 대표의 대정부 질문, 2년 만에 대구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둔 일종의 관심 끌기용 행보가 아닌지.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 모두 비대위 체제 이후에 당대표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적 청산이 최대 과제인 김병준 비대위 체제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병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은 홍 전 대표가 귀국해서 당권 경쟁에 나설 경우 윤리위에 회부하고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또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강한 견제구를 날렸는데 이게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비대위의 분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당 최병길 비대위원이 홍준표 전 대표는 귀국하더라도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참패를 넘어 완패로 끝난 상황에서 임기 중에 그 사퇴를 했고 비대위라는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본인 후임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반성과 책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 위원은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서려 하면 윤리위의 회부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든 당원이든 누구든지 뭐 당의 품위를 훼손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 그런 규정이 윤리위원회 규정에 이제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
홍전 대표가 다시 당 대표가 되면 한국당의 재기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판단에 따른 구상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 있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핵폭탄이 터졌고 국민들 가슴 속에 지금 피폭이 되어 있고 정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 저지 대상에는 김무성 전 대표도 포함됩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은 1년의 정치 결과에 대해서 정치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전당대회도 출마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길 위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도 교감을 나눈 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비대위가 당무감사를 시작으로 인적청산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자정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관련된 입법을 통해서 같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해하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을 위법으로 결론내고 탄핵을 거론하는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조사의 결과 중단 불법이나 비리가 확인되었을 때 그 해당자에 대해서 뭐 탄핵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탄핵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영장 기각을 우려해 특별법을 통한 특별재판부 설립도 절차적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흔들기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사법부의 신뢰 상실이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네, 젊은 관객이 주로 찾던 연극과 뮤지컬이 중장년을 넘어서 노년층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로맨스부터 노년의 질병까지 공감을 이끄는 주제로 공연계 스테디셀러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언제부터 나 좋아하셨어요? 처음 볼 때부터요. 70대에 찾아온 황혼 로맨스인가 싶다가도 여보 저 산다는 게 원래 외로운 거예요. 가족애를 강조하고 치매까지 다루는 연극 장수상회. 관객 예매율 중 50대 이상이 절반에 이르면서 3년째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굉장히 이제 생활에 여유도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웃어요. 달라진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년의 삶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도 인기입니다.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동명소설이 원작인데 엄마와 아내로 신실하게 살아온 프란체스카의 애절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주크박스 뮤지컬 오캐롤은 1960년대 히트곡을 엮어 향수를 자극합니다. 별도 없이 어두웠던 밤. 이 문화 소비를 하는 연령층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오히려 그 마켓이 더 큽니다. 삶과 사랑이 더 간절해진 세대. 중노년의 원숙한 열정이 공연가를 달굽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구장입니다. 그만큼 홈런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두산의 김재환이 이런 홈구장의 불리함을 이겨내고 20년 만에 잠실 홈런왕 탄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즌 39호, 그리고 40번째 홈런이 담장을 넘어갑니다.
두산 김재원이 두 경기 연속 멀티 홈런으로 가장 먼저 40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무려 9경기에서 7홈런. 무서운 몰아치기로 홈런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잠실을 안방으로 쓰는 국내 타자가 40홈런을 넘어선 것도 프로야구 37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지명 타자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합 감각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잠실 구장은 좌우 100m, 중앙 펜스까지 125m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때문에 잠실에서 홈런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재원은 잠실에서만 16개를 넘겨 장타력을 입증했습니다. 역대 최고 외국인 타자로 꼽히는 두산 타이론 우즈에 이어 20년 만에 잠실 홈런왕도 넘보고 있습니다. 3경기당 1개 골로 홈런을 치고 있어 최대 48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 달 만에 홈런을 추가한 SK 로맥. 새 시즌 연속 40홈런 역사에 도전하는 넥센 박병호가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거포 삼총사의 대포 경쟁이 시즌 막바지 프로야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변의 오래된 집들은 이 보시는 것처럼 저 꼭대기에 도로래가 달려 있습니다. 집의 폭이 워낙 좁아서 가구나 짐을 밖에서 끌어올리는 장치죠. 그리고 집을 앞으로 이렇게 기우뚱하게 지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짐을 올릴 때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집들이 좁고 높은 것은 17세기 당시 폭에 따라 세금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폭 1m 조금 넘는 집까지 생겨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창문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자 이렇게 창문 없는 집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세금의 역사는 과세와 절세의 대결이라고 합니다만 칼자루를 쥐는 것은 늘 과세하는 쪽이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세금 중과세가 핵심입니다. 종부세는 수익에 매기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처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만든 세금이어서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 때문에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든 집값을 잡기는 잡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만 나왔다는 겁니다. 세금만으로는 불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거래세를 낮추고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지자체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총리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하자 한국은행은 부동산 수급 불균형과 기대 심리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방증일 겁니다. 지금 아니면 서울에 집장만 하기 어렵다는 불안 심리를 풀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도 잠시는 모를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지만 투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애꿎은 시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서 세금 폭탄까지 맞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헌칼 세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곳곳이 흐리고 비가 왔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좀 더 내리겠고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은 약한 빗방울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레 또 중부와 경북 지역은 비가 올 전망인데요. 새벽부터 낮까지 예상됩니다. 때문에 낮더위가 좀 누그러지겠는데요. 햇살이 드러나는 남부지방은 모레도 꽤 덥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비도 영남 해안과 남부 쪽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최고 50mm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일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기온 변화는 크지 않은데 하루 속에서의 일교차가 크죠. 내일 낮 최고기온도 곳곳이 27도,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도 대체로 맑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가을색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